코로나19 때문에 한때 폐쇄되기도 했던 시골 장터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 이곳, 오늘은 인심 넘치고 흥도 넘치는 5.1장 표정 담아봤습니다.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바지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날 일찍 와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늘은 좀 비가 온다라서 일찍 왔어요. 청주서 역까지 오는 데서 1시간 걸려요. 작업복인데 남성복하고 여성복 갖고 왔습니다. 몇 장이라도 좀 더 팔려고 노력을 많이 해줘. 벌써부터 천막을 치고 장사 준비를 하는 이유는 오늘이 괴산 5.1장이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이 안 가져왔어요. 고추 사둔네. 농사진 고추, 옥수수 뭐 그밖에 안 갖고 왔어요. 이제 고추철이니까니 손님들이 와서 이제 고추만 팔아주면 되지. 근데 손님들이 많이 안 팔아줘. 물가가 비싸니까니. 오전 6시. 어느새 날이 밝아옵니다. 5.1장을 위해 상인들의 짐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휑했던 거리에 금세 색색별 천막이 쳐지고 다양한 물건들이 줄지어선 좌판이 펼쳐집니다. 아, 건어물 하고 바꾸게. 글쎄요, 요새 좀 괜찮은데 비가 와서 모르겠네요. 쌌다 풀었다 반복하는 고단한 삶이지만 전국 5.1장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활성화가 5.1 장날에 최고 잘 되는 거예요. 이 가게 있다고 해서 가게만 거기 있어갖고 그러면은 물량을 소비를 못 시켜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열리는 시골 장터는 거친 듯하면서도 수줍고 격한 듯하면서도 부드러운 풍경이 있습니다. 구경만 하러 왔다가도 지갑 열게 만드는 곳이 장터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더워서 잘 안 나오는데 매번 매로 오다 싶어요. 장 좋잖아요. 어떤 점이 좋으실까요? 아니, 어서 다 잘해주시니까는 좋죠. 손님은 장바구니 가득 차서 좋고 상인은 주머니 두둑해서 흥 넘치는 5.1장입니다. 좋죠. 기분 좋게 출발하고. 이게 개인이 하는 거니까 더 드릴 수도 있고 조금 밑지고 팔 수도 있고 그거죠 뭐. 네. 그리고 단골 손님이 오시니까 뭘 드려도 하나를 더 드리고 싶고 고마움 느끼고 그거죠. 대형마트 대신 굳이 5.1장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좀 싱싱하고 좀 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좀 정겹잖아요. 여러 사람 구경도 하고. 이게 재래시장은 금방 나온 거잖아. 시골 사람들이 갖고 오고 여기 있기 맛있어요. 상인분들이 그래도 엄청 친절하고 좋아. 얼마요? 김치 먹으려고. 오늘 좋네. 아들도 주고 우리도 먹고요. 사고 파는 소리와 만남의 웃음이 넘치는 곳. 대형마트와 쇼핑몰 사이에서도 명맥을 이어온 건 상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 선정이 돼서 10억을 가지고 2년간 사업단을 꾸려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국 1,400여 개 전통시장에서 20개 전통시장을 선정하는 공모사업에 또 충북 유일하게 저희가 됐어요. 주말장 같은 데는 한 15,000명 정도가 오시고 평일장에는 한 12,000명 정도가 그렇게 오십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먹을거리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익숙한 음식이지만 지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이 허기를 더욱 자극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지. 아, 옛날에 그 저게 풀빵. 풀빵 사주는 재미. 그거 맛있게 먹고 그랬지. 폭염보다 더 뜨거운 기름과 불 앞에서 장날 대목엔 버거울 새도 없습니다. 또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면 8월 초에는 엄청 더웠잖아요. 아우, 몸에서 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날. 가던 발걸음도 잡아끄는 추억의 맛입니다. 장날마다 와요. 바쁘시니까 이제 저희가 먹을 만큼 살 만큼 다 먹고 가요. 돈은 이제 여기다 내고. 장날에만 문을 여는 치킨집.
기다림 안고 온 사람들로 항상 장사진입니다. 까마득한 어린 날, 아버지의 월급날에만 누릴 수 있었던 호사. 그 추억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오일장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나란히 흐르는 정겨운 곳. 인심과 정은 물론 잊고 있던 소중한 추억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오일장. 다음 장날에 또 뵙겠습니다.